제목을 최고의 가르침의 그 통알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을 때에는 단락을 이렇게 딱 풀어서 거기에서 어떤 요점, 그 글의 어떤 의미를 조금 알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목 없는 것보다는 제목 주면 또 눈이 좀 가고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목은 내 임유로 정한 겁니다. 원래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시해 보면 그냥 요 단락만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야경 연구 불승. 불승은 아시죠? 불승은 알아요, 보면은. 우리가 성문성 영각성 보살승이라 그래요, 보면은. 성문 영각 보살이 삼승인데 삼승을 설하는 이유, 성문 영각 보살한테 법을 설하는 이유는 부처님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문 보살 영각승의 그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그 원래 목표는 그 불승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수레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불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야격 연구 불승.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불승을 연구하려 피신보자, 보자, 응? 보배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피심해 보면은, 피에 이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심은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피심 보자. 팔만대장경을 열람하는 거예요. 열람하는 거. 팔만대장경을 펼쳐서, 응? 최고 가르침을 심,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갈 때, 일일수소자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옥구 하나하나가, 무름지기 수소자기야. 자기의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귀하여 녹아져야 할 것이고, 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명합 진심이라. 사명합 진심이라. 그 글을 쭉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은근하게 합 진심이야. 진심. 부처님의 그 참마음 자리에 촥 개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강경이에요. 야경 용구 벌써 부처지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피심보장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열람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팔만대장경은 우리는 보배로 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장이라고 하면 팔만대장경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보면은. 그걸 피심이야. 피. 풀어 헤쳐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은. 봐가지고 강경한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 부처님 세상을 바로 봐줘야 된다 그랬죠. 부처님 세상을 바로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일일 보는 내용 하나하나가 기소자기야. 반드시 모름지기 소 하나하나 그 의미가 녹아져가지고 자기의 그 본래 면모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면은. 여기에 자기는 자기 본래 면모로 보면 좋습니다, 보면은. 그래야 은,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합이에요. 명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개합이 되는 겁니다. 막 눈에 보이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심전심 그 말로 보셔도 괜찮아요, 보면. 이심전심으로 명합, 은근하게 진심에 첫 개합이 될 것이다, 말이야. 다만, 지비상지문, 다만, 막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서는 안 되느냐? 집의상짐은 뜻 위에 있는 그 글에 집착하여서,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고 글을 봐야 되는데, 그 뜻을 보지 못하고 글만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응? 집이 상지문이라고 하는 건, 의상지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뜻 위에 있는 그 글자에만 집착을 해서, 수워, 그 집착하는 말을 따라서 막생견이야. 자기 견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보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보면은. 직수 탐전 지지지에,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탐구에 대해 보면 전하지지. 이 전하는요, 그 전하는 의상지문을 이야기해요. 이 전은요, 네? 논리로 글을 쭉 완전하게 풀어나가는 게 전이에요. 전 보면은 논리로 글을 쭉 풀어나가는 게 전이에요. 전 보면은 전하 부처님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게 두서있게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두서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논리 정연해요. 보면은 뜻을 완전히 갖고 있는데 그 논리도 아주 명백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논리로 법을 설파하는 게 전이에요. 전 보면은.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부처님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하 그러면 그 말 속에 밑에 있는 지지 부처님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탐탐구하여서 계회 본조 본래 종지의 계회 착 맞아 떨어져서 알 것 같으면은 이 계라고 하는 건 계합하는 거예요. 계합. 계합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도쪽이 난 걸 착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합이라 그러죠. 나눠져 있던 게 모아져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계합해가지고 알아야 한다. 이게 알 회자입니다. 본래 종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종지를 알게 되면 즉 본래 종지를 아는 그 자리에서 무사지가 현전하고 스승이 없이 알아지는 지예요. 보면 무사지가 현전하고 근데 이 무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데 낙처가 있어요. 낙처. 그러니까 무사지가 현전한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현전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다른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서,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의미,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없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사지도 되지만은, 또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무사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무명이 타파돼가지고 드러나는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면. 그 무사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터득게 하는 지혜를 또 무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사지 현전이야. 무사지혜가 탁 현전하는데 천진지도 불매라. 무사지가 현전하는 그 자리에 천진도 어둡지 않을 것이다. 천진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예요. 보면 있는 그대로의 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봤을 때 중생계죠. 부처님이 봤을 때는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네? 자기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천진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진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천진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진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사지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무명이 깨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은 여황의 황경에서 말한 것 같다. 지일체법 즉심자성.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추적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십이분별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경계는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죠. 중도심이죠. 중도지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면. 예. 중도는 우리는 부처님 도라고 생각하고 중도지 그러면은 부처님 도에서 나온 지혜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어디 가서 경이나 어록을 설파할 때 이제 뭐 이제 하다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불교를 봤을 때 이게 부처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무명이 타파된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무명 밑에 중생 입장에서 하는 양이 이게 가닥이 쳐져야 돼요. 가닥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그 가닥이 앉혀지면 똑같은 용어인데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뜻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하고 관계되는 그 자리는 무조건 무명이 타파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는 무사지나 천진도나 같은 말이에요. 어? 그 삼매도 같은 말이고, 진심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보조실의 그 진심 직설은 어록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할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록을 보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봐야 할 책에 도노입도 요문노. 그게 어록을 보는데 개념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공부한 그 영랑 스님이라고 있어. 근데 그 스님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불교대 강의를 맡으면 꼭 그거 강의를 하시는 모양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 강의를 하고, 요번에 그 스님이 울산에 계시는가, 울산에서 그 도노 입도 요문을 또 한 200몇십 권인가 가져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노 입도 요문은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할 책이에요, 보면. 근데 그런 내용이, 골격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육조 당경에서 나왔어요. 육조 당경에서 보면. 그래서 육조 당경, 도노 입도 요문은 이거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조각골로 다른 개념을 나누어서 이제 몰라서 이, 글을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사실은 중도 도리, 진공묘의 쌍차쌍조만 알면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회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법회를 하다 보게 되면 항상 그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저한테 나 서울서 법회를 한 군데 보는 데가 있어요, 꾸준하게. 거기서 한 1년 이렇게 법회를 듣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딱 졸가리가 이제 잡혀요, 보면은. 기다보다 공부하기 되게 수월하죠. 자, 이 모든 법이 심자성, 마음, 자신의 그 성품에서 만들 줄 알 것 같으면 성취해신이야.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이 성분했다 이 소리에 보면, 성취해신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몸을 성취할 것인데, 이 지혜의 몸 분류타워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 그 사실을 알면은 모든 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 만들어낸 그거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런 도리를 정확히 알 것 같으면 그 자리가 성벌하는 자리다. 지혜를 성취하는 자리다. 그 지혜를 부처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신은 부처님의 지혜를 몸으로 봐가지고 부르는 게 해신이야 보면.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도 역시 같은 의미고. 근데 이런 부처님이 되는 것, 성불하는 것,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분류타워야.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죠. 자기 마음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지 마음이 사라질 때 거기에 부처님 마음이 나오고 그 부처님 마음이 이제 진공이 되겠죠. 거기서 지혜 광명이 뻗어나와서 자기 인안에 모든 걸 비춰줄 수 있는 것, 그래야 모든 것이 묘하게 있게 하는 것, 그게 묘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진공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리는 일제 12부면을 다 끊어줬다, 막아줬다, 그래서 그걸 쌍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쌍차하고 지금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쌍이라고 하는 건 12분별 쌍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개념, 모든 분별시, 그건 번뇌 아니에요. 그걸 싹 끊는 거예요, 보면. 쌍으로 모든 분별 12를 싹 차단한 것, 그 자리가 진공 그 마음 자리에요, 보면. 그러면 일체 12분별로 사라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만 남고 그 마음은 아주 맑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모든 삼월 시방세계를 있는 그대로 비춰서 알 수 있는 힘이 있어. 비춰서 알 수 있는 힘, 그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에요, 보면. 그 지혜 광명은 시방세계에 쫙 뻗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쌍조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 분별로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그 실체를 조, 그대로 비춰서 알 수 있는, 그걸 이제 쌍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쌍조. 쌍조 되는 자리에 묘요,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쌍차되고 진공인 그 자리는, 부처님의 그 선정 자리가 돼, 선정. 그걸 선정,
지혜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보면은. 또 이 쌍차, 쌍조, 진공, 묘요, 선정, 지혜를 또 다른 말 표현할 때는 공적, 영재로부터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배우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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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12분별이 싹 끊어졌으니까 고요하게 했어요, 시끌시끌하게 했어요.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공이나 적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공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 12분별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공적이라, 공적. 이게 부처님의 선정, 쌍차, 진공 그 자리에 보면은, 거기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나와가지고 시방 3세를 낱낱이 다 아신다 그랬죠, 우리 금강이 보면은. 낱낱이 다 아는 것, 이게 신령선은 암이라. 그래서 보조스님이 즐겨 이야기하는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적이 쌍차, 진공, 선정에 해당이 되고, 신령선은 그 암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지혜. 네? 좌선? 자성?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처님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는 쌍차 쌍조인데, 중생들이 자신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쓸 때는 또 내용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무명 넘어서 그 자성은 쌍차 쌍조 그 개념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모든 경전은 그렇게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런 거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진심직사. 그것도 이제 번역은 다 해놨는데 아직 그 출판 인연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어록을 번역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개념 정리가 되고 그 자리를 보면은 글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글을 못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엄산매에 빠져있어. 하엄산매에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 근데 하엄산매에서 이게 펼쳐져가지고 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공 묘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해가 돼야 그게 글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글을 따라가서 이 번역을 해놓게 되면 글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보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화학용 공부하라, 화학을 배웠다는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나는 그냥 화학용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만지작 하다가 그 입법기법 앞을 보다가 이제 재미가 있어, 이제 손을 대기 시작, 이제 막 시작을 했어.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깨가 아픈 줄도 몰라. 나와서 문제 어깨가 아픈 거야,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명추회 같은 걸 잘 배워놓으면 항상 그대로 맞아요. 만화책 같이.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생각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르바리를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 아르바리를 팔아먹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아르바리를 놔버리게 되면 불교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보면. 생각이 많아서 문제지. 그래서 관하선하라, 참선하라, 참선하라 그 이야기가 그 중생들의 분별심 많기 때문에 그걸 떨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 몽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플해. 응? 그 몽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화두공만 하면 어른이 화두만 지니다 다른 생각 안 하면 되거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막 이거야 이야기 저 이야기 막 갔다 사조 갖다 붙인다 아는 사람은 전부 사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른 거야. 다르게 몰라 그랬어, 보면. 그럼 이제 몽사법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하선 해가지고 하도 참선법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해보고 그 깊이를 모르고 그런 경험을 못 가져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제 어렵게 배워놓으니까 점점 더 공부할수록 더 공부하고 이제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